딱따구리에게 똑 또르르르르 똑 또르르르 숲을 걷다가 영롱한 음향의 기가 선다. 지상에서 가장 명징한 가락을 뽑아내는 타악기의 연주자는 딱따구리다. 그 단단한 부리가 마른 나무를 두드리는 저 소리. 똑또르르르 똑또르르르 집을 짓는 것도 먹이를 찾는 것도 그들에겐 다 즐거운 음악이다. 굳은 부리로 1초에 15번을 두드린다는 저 신묘한 새의 신기도 신기지만 한간 마른 나무의 몸통이 그처럼 맑은 소리를 품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똑또르르륵 똑또르르륵 숲 사이에 쏟아진 저 내리는 햇살이 눈부시다. 똑또르르륵 똑또르르륵 딱따구리여 날카로운 내 부리로 이 머리통을 내려 때려다오. 부질없는 망상의 이 골통을 찍어다오. 한가닥 맑은 소리를 뽑아내다오. 텅 빈 영혼의 악기를 만들어다오. 똑또르르륵 똑또르르륵 딱따구리 나무 찍는 소리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연한 혀가 어떻게 그걸 그런 소리가 나요? 혀가 아니라 아 부리 부리 부리. 부리. 아, 부리. 부리로 이제 1초에 15번을 찍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1초에 그렇게 그럼 이제 그 나머지 혀로 이제 그걸 끄집어 내 먹는 거고요? 아, 부리로 빼겠지? 내 먹을 때는 이제 부리로 해가지고 이제 뭐 먹겠지. 아. 그렇게 해서 벌레도 잡아먹고 또 구멍을 뚫어가지고 집도 집어져 네. 살기도 어떻게 나무를 쓰던 걸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게? 응? 자기들이? 그러니까. 쓰던 나무를 잘 알아 연한 나무를 잘 안다고 아니 살아있는 나무는 찍지 않는 안 찍지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잘 안 찍히지 네. 네? 구멍을 뚫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에는 벌레가 또 들지를 않잖아 벌레 들은 걸 용하게 또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을 보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아마 둘러 되겠지 대단한 기술이야. 참 대단한 그 생명체마다 다 특기들이 있어가지고 특기들이 있어가지고 참 지혜롭게 살았다 살아간다 그럴까 그리고 그러니까 딱따구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쪼아대다 보니까 부리가 아주 발달한 거죠. 요즘 딱따구리는 보니까 개미도 잘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먹는데. 여기 솔밭공원에도 예. 딱따구리 와가지고 이제 자주 그런데 아주 소리가 참 신묘하게 들리죠. 이게 신묘해. 네, 우리 초안산에도 많아요. 똑또르르 숲을 걷다가 영롱한 음향이 귀가 선다. 지상에서 가장 명징한 가락을 뽑아내는 타악기의 연주자는 딱따구리. 아마 타악기 저런 딱따구리 부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타악기의 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 이 단단한 부리가 마른 나무를 두드리는 저 소리 똑또르르 똑또르르 집을 짓는 것도 먹이를 찾는 것도 그들이 구멍을 뚫어서 집을 그렇게 지어서 살기도 하고 혹은 먹이를 찾아 먹기도 하고 그들에겐 다 즐거운 음악이다. 굳은 부리로 1초에 15번을 두드린다는 저 신묘한 새의 신기도 신기지만 그 기술도 참 신묘하지만 말이지 한갓 마른 나무의 몸통이 그처럼 맑은 소리를 품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똑또르르 똑또르르 숲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이 눈부시다. 이건 이제까지 소리를 했다가 이제 또 시각적인 배경을 살짝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 숲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이 있는 것이죠. 바로 소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똑또르르 똑또르르
딱따구리여 날카로운 내 부리로 이 머리통을 때려다오. 부질없는 망상의 이 골통을 찍으라. 내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머리 쓸데없는 이 생각 저 생각 말이 잡스러운 생각들 담고 있는 이 머리통을 저 딱따구리가 좀 때리면은 맑은 소리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날카로운 내 부리로 이 머리통을 때려다오. 부질없는 망상의 이 골통을 찍으라. 한가닥 맑은 소리를 뿜어내다. 내 빈 영혼의 악기를 만들어다. 아, 텅 빈 영혼의 악기를 만들어다. 지금은 그 텅 빈 영혼의 악기를 만들어다. 거기 있는 것 같아. 나도 저 신묘한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될 수 없을까? 어쩌면 신묘한 소리를 내는 어떤 신묘한 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머리가 될 수 없을까?